안녕하세요. 저는 마요남의 권 존입니다. 마요남의 열 번째 시간. 네, 오늘은 어떤 요리 한다고 했었죠? 그 바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탕수육입니다. 잠깐만. 네, 탕수육 하니까 저번 날에 짜장면 했던 게 생각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이 원래는 중국에서 온 음식이다 했다가 나중에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에 없는 음식이다 했잖아요. 근데 존이 결론을 내려줬죠. 그죠. 짜장면은 중국에서 온 음식이 맞다. 와. 근데 요번에 탕수육도 중화 요리점에 다 있기 때문에 다들 중국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근데 사실 중국 현지를 가면 탕수육이란 요리 자체가 없어요. 그 이름을 구형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짜장면이라는 단어는 본 적은 있는데 탕수육이란 단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탕수육이란 이름은 본 적은 없는데 그 탕수육이랑 비슷한 요리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비슷하긴 해요. 대표적인 게 저번 주에 있었던 꼬바로. 그리고 북경에 가면 탕추리찌라고 있어요. 케첩 넣고 빨갛게 볶은 튀김 요리. 그리고 광동 쪽에 딤섬집에 가면 구로육이라 그래서 또 케찹이 들어가고 파인애플이 들어가고 탕수육처럼 이렇게 묽은 그런 소스가 나오는 탕수육 요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탕수육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동의 그 구로육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현지화돼서 탕수육이란 이름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말해서 탕수육도 중국에서 온 게 맞네요. 맞죠. 오리지널 우리나라 탕수육은 옥수수 전분 맞습니다. 예전에 그 중국집에서 탕수육 배달시켜 먹으면 쫄깃쫄깃한 느낌보다는 바삭바삭하고 되게 맞아 고소한데 바삭바삭만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서 그래요. 광동의 구로육도 옥수수 전분으로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탕수육을 한번 맛있게 만들러 한번 가볼 겁니다. 탕수육은 30년간 맨날 시켜 먹기만 했지 만들어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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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나요? 네, 알았지. 자, 그러면 탕수육 재료 소개부터. 먼저 제일 중요한 고기. 저번 편 꼬바로우처럼 똑같이 등심을 썼습니다. 생강, 양파, 오이, 배추, 당근, 불린 목이버섯, 그리고 부재료 고기 밑간을 위한 후추, 소금, 소스를 위한 식초, 간장, 설탕, 전분인데 요리 시작하기 전에 탕수육 소스 먼저 만들어 놓겠습니다. 꼬바로우랑 똑같이 식초가 한 국자 들어가고 설탕 1:2를 넣어주세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중국집에서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간장도 한 국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시고 물도 한 국자 가득 넣어주세요. 조금 모자라네요. 국자 더 넣고 자, 양파부터 썰어주는데 이렇게 하세요. 가운데 세로를 한번 썰고 이렇게 요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필요도 없어요. 요 정도. 오이 좀 빼고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으세요. 배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당근 불린 목이버섯 먹기 좋은 크기고 대충 대충 썰어줍니다. 생강 있죠? 요거는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고기 밑간에 쓸 거고 반은 소스 만들 때 쓸 겁니다. 고기 밑간용 생강 하나 때려서 자 요거는 소스용 고기를 썰어줄 건데 고기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느냐 검지손가락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가운데를 쫙쫙쫙 잘라주고 검지손가락 크기로 양을 많이 안 할 겁니다. 오늘 배가 안 고파요. 자, 고기 미끄러 해줄 건데 다져 놓았던 생강 있죠? 소금 조금 후추 요리 술 조금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에는 굳이 전분 바로 코팅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 밑간 끝! 간단하네요. 제 생각보다 손질이 금방금방 끝이 났죠? 솔직하게 끝났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릴 팁이 뭐냐면 탕수육 반죽이에요. 저번에 꼬바로우는 불린 전분을 썼죠. 사실 탕수육도 전통 탕수육은 불린 전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불린 전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마른 전분으로 바로 반죽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옥수수 전분 두 국자 정도 고기 양이랑 비슷하게 요 정도 넣어주시고 자 물은 정말 조금만 넣으세요. 물 요 정도 자 물 좀 더 전분 양이 한 두 배 정도 되도록 액체인드 고체인드 이렇게 뻑뻑하게 묻혀주는데 자 여기다가 무엇을 하느냐 계란 좀 꺼내줘 냉장고에
방금 계란을 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어. 그러니까 아니 재료를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거 완전 야매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살짝 이렇게 추가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준비 싸게 없네. 이 계란이 저의 오늘 킥입니다. 킥. 자, 이 계란을 깨서 노른자 없이 이렇게 싹 계란 흰자만 반죽에다가 넣어주세요. 계란은 나중에 간장계란밥 해먹을 겁니다. 계란 흰자 넣고 꼬바로우라 마찬가지로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한 5스푼 정도. 기름과 흰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를 섞어주세요. 농도가 저번 주 꼬바로우랑 정말 다르게 나올 거예요. 흰자가 다 풀어질 때까지 계속 섞어줍니다. 연유의 농도가 나도록 하시면 돼요. 자, 저번 주에 꼬바로우는 딱 반죽을 들었을 때 액체이면서도 덩어리가 지듯이 후두둑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번 탕수육 반죽 한번 보세요. 자, 뜹니다. 연유 같죠? 오,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식감과 맛과 풍미가 다른 거예요. 이 정도면 딱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밑간한 고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퐁당 빠트려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섞어주세요. 이 반죽이 고기에 최대한 많이 붙어있어야지 바삭하고 고소한 탕수육이 돼요. 준비 끝!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되나요? 튀겨야죠. 군고기의 튀김 타임. 제가 근데 요리를 많이 한 사람을 보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안 뜨겁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형은 안 그래요? 아유, 자부심 있잖아요. 네, 저도 왕년에는 그랬어요. 국수 손으로 건지고 막 그랬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신다는데? 아 늙어서 지금 이게 인공손이에요. 인공손. 지금 한 185도 정도 되는데 군고기 튀김 타임 빠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반죽을 많이 묻혀서 자 들어갑니다. 자 탕수육은 꼬바로우랑 다르게 한 번에 많이 넣어도 됩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붓겠죠? 그나마 좀 붓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신욕 하듯이 반 정도만 먼저 익혀주고 넣을 거예요. 먼저 바삭하게 이렇게 튀겨놔야 안 붓겠죠? 덜 붓겠죠? 탕수육은 조금 붙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떼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조각 이렇게 3분 정도 튀겨줍니다. 자, 탕수육은 꼬바로우랑 다르게 튀기고 있을 때 이렇게 꺼내서 두들겨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두드리면 튀김에 균열이 생기겠죠, 부서지면서. 근데 이 균열 밖으로 수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더욱더 바삭해지게 됩니다. 붙어 있었던 튀김이 있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꼬바로우랑 마찬가지로 두 번 튀길 거예요. 부먹? 부먹? 저는 원래 찍먹인데 오늘 비주얼을 위해서 부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튀겨줍니다. 이게 두 번째 튀겨줄 때 보면 굉장히 바삭바삭해져요, 정말로. 자, 넣고 3분 정도 더 튀겨주는데 색깔이 약간 황금빛이 돌 때까지 튀겨주세요. 꼬바로우 같은 경우는 약간 기포 같은 것도 좀 많았고 몽글몽글해 보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튀김이 꽉 차있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쫄깃함은 없고 바삭함만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튀김 색깔이 약간 금색깔이 돌죠? 그리고 고기 있는 부분이 약간 빨간색으로 익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끄고 10초 정도 잔여 수분을 날려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튀김을 꺼내도록 할게요. 약간 오징어 튀김 같기도 해요. 자, 바로 그릇에다 담아줄 겁니다. 그릇에다 바로 위에다가 소스 쫙 뿌릴 겁니다, 나중에.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있죠? 요거를 살짝 데워줘야 돼요. 왜냐면 안에 설탕이 아직 다 안 녹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그 야채 있죠? 야채를 여기다가 볶은 다음에 온도가 있는 소스를 넣어서 바로 소스를 만들 겁니다. 자, 소스가 살짝 끓도록 놔두고 이 팬에다가 기름이 좀 남아있죠? 기름을 좀 둘러야 돼요. 아까 다져놓은 생강 있죠? 생강을 넣습니다. 생강을 넣고 향을 내주다가 야채들 다져놨습니다. 야채가 살짝 익을 정도만 끓여놓은 소스 있죠? 요거를 쫙 붓습니다. 오랫동안 끓이지 마세요. 오랫동안 끓이면 야채 숨이 죽으니까 소스에 야채 맛이 조금 배일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느냐. 자, 전분물 있죠? 전분물을 농도 봐가면서 조금씩만 넣어주세요. 넣고 저어주고 넣고 저어주고. 너무 되직하게 하지 마세요. 약간 묽으면서도 소스가 이렇게 잘 떨어질 정도 조금만 더. 한 번에 많이 붓지 마세요. 자, 보세요. 느낌 나는데요? 탕수육 느낌 나죠? 네. 조금만 더 넣을게요. 와, 진짜 전분의 힘이 세구나. 제가 봤을 땐 전분 이건 진짜 외계에서 온 생명체야. 생명체까지. 네. 이렇게 되면 20초 정도만 끓여주고 불을 끕니다. 이야, 소스만 봐도 맛있겠는데요? 소스 완성.
자, 들고 있어 주세요. 소스가 올라갑니다. 자. 한 번 더. 가자. 에헤이. 자, 짜장면 생각납니다. 탕수육 완성! 자, 탕수육 다 되는데 진짜 냄새가 저번 날 꼬바로우랑은 또 다른 냄새예요. 네, 진짜 중국집 탕수육 냄새 나죠. 진짜 배고파 미칠 것 같아요. 형이 만들 때마다 사실 군침이 너무 돌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가 꼬바로우 찍을 때 근접샷으로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근접샷으로 한번 찍어드릴게요. 네. 자, 자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보이시나요? 아 뜨거, 아 뜨거. 자, 탕수육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죠 탕수육? 완전 가면 넘어가 들어. 정신 없어 배고파가지고 중간에 너무 뜨거우니까 나 이렇게.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자 신기한 거 지금 부먹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드셔보세요. 바삭할 거예요. 부먹이면 원래 눅눅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쵸? 자 와 이 소스 봐 이거 미쳤다. 자 존이 기술을 썼어요. What? 소리 들리나요? 바삭하죠? 그렇게 바삭해요? 원래 탕수육은 부먹이냐 찍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어 먹어도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와 진짜 달콤하면서 완전 고소한데요 이거? 너무 바삭해요 이게. 아니 사실 저는 밖에서 찍먹을 하는 이유가 바삭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촬영 때문에 지금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느라고 한 10분을 기다렸는데도 되게 바삭해요. 엄청 신기해. 그 비법이 바로 아까 기름 한 국자 넣었죠. 반죽에 식용유를 조금 넣어주세요. 그거랑 두 번 튀긴 거. 소스에 빠뜨려 놔도 10분 정도는 바삭해요. 와 미쳐버리겠다. 이건 심지어 소스에 빠져있던 고기인데도 바삭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젊으시네 진짜. 바삭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죠? 형 입은 내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야. 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맛이 별로면 별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맨날 맛있다고 하면 구독자님들이 안 믿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맛있으면 진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맛이 없지가 않아요. 별로 맛이 좀 별로란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엄청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탕수육을 만들어봤는데요 진짜 이거는 신의 한 수예요. 너무 맛있어.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예전에 제가 짜장면 예전에 존이 짜장면 만들었었잖아요. 그 짜장면과 함께 탕수육 한번 먹어봐요. 와 미쳤다 그러면 진짜. 짜장면 생각나는데 짜장면 좀 할까 지금? 짜장면 할까요? 그럼 우리 카메라 끄고 하죠? 그럴까?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우리는 또 짜장면을 구독자님들 몰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시간에서 다른 요리로 다른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요남의 권 존이었습니다. 안녕 안녕.